네, 토마토 투자 클럽에 신규수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규수입니다. 네. 이 마켓 시그널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시장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계속 시장은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시장의 주요 시그널들 좀 잡아주시죠. 예, 네, 어, 지금까지 제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 어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실상 변화는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이제 어 바닥이 가까웠다라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시장 공포가 피크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어 전체적인 어 그, 지금 시장에, 어, 기조가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 또 이제 금리 이런 거를 지나서, 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어, 이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이, 어, 이제 그 시장,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제 그 실적 컨셉에 대한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지난 이제 지난 주에도 아마 이제 보여드렸고 근데 일주일간 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선진 시장의 연도별 그 EPS 증가율 컨센트 입니다 보시면은 올해는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는 어, 작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이제 그 2022년도에 대한 컨센트가 빠졌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또 이제 올릴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진한 파란색 선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만약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은 이건 또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지금 상황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에 대한 컨셉인데 작년부터 꾸준히 살짝 살짝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실제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은요, 이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컨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또 바닥을 잡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승 추세를 돌리려면 이게 좀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 시장에는 이제 부담이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그 영업이 익 컨센서스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뭐 1분기는 지나갔고, 어, 그리고 2분기에 이제 그 진한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어, 뭐 변화가 거의 없죠. 에, 변화가 거의 없는데 살짝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 근래에 보면은 살짝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그 3분기에 대한 컨셉이 이제 하늘색 선인데요. 그것도 보시면은 살짝살짝 살짝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기 전부터 살짝씩 빠지던 거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어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걸더 발표가 되고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게 또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에 이 부분도 하락에,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 또 이제, 어, 글로벌 증시, 이제 EPS 컨센 1개월 변화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 전체 글로벌 증시 중에, 어, 왼쪽에 보시면은, 어, EPS 전체 글로벌 증시는 살짝 올랐어요. 1개월 간 변화율을 보게 된다.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살짝 올랐죠. 근데 선진 시장도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신흥 시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히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컨센 변화율이 지난 파란 막대인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또 이제 그 점선으로 그 옆에 박스돼 있는 거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신흥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박스는 안돼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이, EPS 컨셉 1개월 변화율이 살짝 올라간 반면에, 이쪽의 아시아권은 다들, 어, 안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좋은 얘기만 어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신흥국 시장에서는 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어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 컨센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결국에는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리기 전까지는 시장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단지, 어, 오늘 제가 이제 공포가 피크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 내용상으로 변한 게 없지만, 지금 시장에 뭐가 변했냐면은 가격이 변했죠. 많이 빠졌다는 소리죠. 가격이 변했고, 가격이 변하면 또 심리가 변합니다. 이런 공포의 피크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매도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오히려 낙폭과 대부분에서 매수 심리가 또그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 시장 밸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보다도 전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S&P 500의 밸류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밸류가 S&P 500이 15배, PER 15배 수준을 15. 몇배 이렇게 이제 잡혀요 근데 코로나 이전 때가요, 보시면은 19. 몇 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S&P 500의 밸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낙폭과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 뭐 이제 그때의 우려감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정도까지도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낙폭과대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공포를 나타내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전미 투자협회에서 조사하는 에, 이제 그 베어 인덱스 대비 풀 인덱스 이런 이제 어, 차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잠깐 좀 보도 보시면은요, 차트가 상당히 뭐그뭐 그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에, 근래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점선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 보통 거길 달리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어, 어 상당히 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빠져 있냐면은 IT버블 붕괴 때보다도 낮은 상태, 또 금융위기나 이제 그런 때보다도 낮은 상태까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보이고, 또 이제 러셀 그3000 기준에, 어, 어, 지금 이제 그 보유 현금 대비 시총이 얼마나 낮으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지표도 있어요. 그,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어, 지금 맨 오른쪽이 요글래인데 지금 이 그래프가 200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제일 높은 데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금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시총은 거기에 비해서 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 그, 그 전체 시장, 그 심리가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심리가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닥을 치고 심리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바닥권, 뭐 당장 바닥을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참 근접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겠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시작되는 예, 그런 이제 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제 7월 달에 예, 어느 정도 이제 확정,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또 FMC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잠깐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어제 상당히 좀 놀라셨죠.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4%가 넘게 빠지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어, 종가가 2.04%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미국 시장이, 어, 이제 쉬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어, 그 전날에 저점을 빼면서, 그 깨면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 이제 투매인데, 이런 투매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점 깨는 투매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에, 그런 것들이 몇번 나오면 이제 바닥이 가깝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예, 요런 이제 저점 깨는 투매, 에, 요런 투매가 이날도 나왔었고요. 또 여기도 나왔었죠. 그 여기도 나왔죠.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저점을 깨는 투매들이. 그래서, 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면은, 예, 이제 시장에서, 어 평단가가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의 투자들이, 어 이제 뚝심 센 투자들이, 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잡았던, 주식들을 아직까지도 안 팔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이 정도면은,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시장 평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의 매수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예, 뭐 단초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의 바닥이냐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 적으로는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려면은 기술적인 패턴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쌍바닥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 이하에서는 예, 거기서는 이제 저는 2,300에서 400 사이에서 예, 바닥이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2,400 이하에서는 어, 중기적으로 이제 종목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합니다. 뭐 당장에 뭐 매수를 하셔라. 아,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어, 지금이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빠지면은 우리 시장이 2,250 정도가 어, 그게 어디냐면 코로나 바로 이전 가격이거든요. 예. 코스피에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빠지면 정말 반등이 나올 텐데 거기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2 3 0 0에서400 사이에 바닥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굉장한 공포의 구간에서 마냥 공포만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을 준비를 시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도. 조금은 좀 그래요. 가질 수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2,400선 이하에서는 그래도 좀 사보자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기술주, 자동차, 엔터게임이었습니다. 그 의견 그대로이신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될 마켓 시그널 알려주시죠. 예, 어,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어제 이제 밤에 미국의 이민 아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1%대를 어, 지금 이제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디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폭 반등을 어뭐 예상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반등이 예, 뭐 바닥 잡고 나오는 뭐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되돌림 정도 할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될것 같고요. 이번 주는 계속 또뭐 이벤트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 연설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에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그 결과에 담겨 있겠죠. 부실 채권이 많을 거라고 평가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또 추가 변동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변동이라는 것은 아래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위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좀어해볼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인 시장 전략은 어 계속해 가지고 관망 기조가 아직까지는 맞겠죠. 그 7월 초까지는 어쨌든 7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걸로 보니까 7월 초까지는 관망이 아 어, 유리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어제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좀 반등이 나올 거고. 어, 특히 이제 뭐 어,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테마들 중에, 에그리플레이션, 뭐, 이제 사료, 비료, 이런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또, 브라질 쪽에서, 어, 해외여행 안 갔는데,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주들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분할 매집은, 예, 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예, 기술주, 자동차, 뭐, 엔터, 이런 쪽에서, 어, 대형주들 위주로, 예, 접근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반등 나오면 대형부터, 대형주부터 움직이니까. 그리고 접근을 하실 때는 분할 매매를 할지라도 분할 매수도 오 장에 시장이 음봉의 형성이 되면 양봉에 따라잡지 마시고요. 음봉 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은 지금쯤은 사도 좋을만한 구간, 그 중에서 대응은 이 대형주 접근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네요. 타이밍은 은봉에서 사자. 이런 팁도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